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네. 커피 불안함, 같은 남자죠. 커피 같은 남자. 불안함을 좀 어떻게 제거하고 싶은데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이 또 떨어졌어요. 아 피곤해 피곤해. 뭐 이렇게 주식시장이 그냥 뭐 이렇게 널뛰기장이에요. 이거. 네. 지금 한 달 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지치실 때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러니까. 지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혹시? 이렇게 마키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아 그래요? 네. 아 어제 어떻게 됐죠 그래서? 네. 미국이 나스닥이 1.69%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강보합, 그리고 S&P 500은 0.8% 하락했는데 길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수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한 1.4%까지 안정화됐지 않습니까? 왜요? 근데 왜 이러냐라는 것이죠. 이제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월가에서 얘기들은 지금 뭐 다소 내려오긴 했지만 결국 다시 오를 거다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왜 다시 오를 것이냐?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대고 있는데 하나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가 예, 하나는 중국 탓을 대고 있는데요. 하나는 경기 회복이 지금 되고 있으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백신 다 맞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이고요. 네. 또 하나는 대규모 국채 발행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안해하니까 시장에서는 중국이 미 국채를 계속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거는 중국이 이번에만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매도해왔죠. 예, 계속 매도를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도 월 한 60억 달러씩 국채, 미 국채를 매도를 했는데 네. 중국이 약 1조 달러 갖고 있다고 하죠.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보유국이었는데요. 아, 천조예요, 천조. 예, 지금은 좀 팔아서 1위가 네. 일본이고 일본이 제일 많이 일본이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70억 달러씩 판다는데 연으로 따지면은 한 800억 좀 넘지 않습니까? 840억? 그러면 1년 내내 이렇게 팔아도 840억 달러뿐이 안 되니까 1조 달러 갖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중국 탓을 좀 하는 편도 있고요. 중국이 지금 양회를 지금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는 게 이런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또 다시 월가에 뉴스플로우가 되면서 어제 길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우리 시장도 보면요. 미국 시장 상승과 함께 우리 시장 코스피 고점이 2.7%, 코스닥 고점이 2.48%였는데 장중에 상해 니케이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네.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동하면서 비차익 프로그램에 매도가 나오고 장중 내내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거의 부합근처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약간 반등을 주어서 양 지수가 약 1%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불안한 심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오르긴 했는데 그냥 체감하기에는 예. 한 마이너스 1% 이상 된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한 왜냐하면 시작이 2.7% 정도 됐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한 뭐 그래도 2%, 2.5% 끝나야 되는데 이게 밀리면서 끝나니까 체감이 네.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역시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길주가 더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아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지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저에는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안정이 아직 안 됐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어제 지표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4% 됐습니다.
그리고 WTI 유가 선물이 $59 됐습니다. 떨어졌죠. 60달러 밑으로 내려왔네요. 네, 떨어졌습니다. 금은 0.78% 약간 올랐어요. 네. 약간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0.7포인트로 약간 내렸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요? 예. 그럼 네. 달러가 약세이죠. 그러면 위안화나 우리 원화는 강세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위안화도 약세였고요. 우리나라 원화는 1125원까지 다시 10원이 오르면서 어제 약세네. 약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은 어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 가만히 지금 불러드린 걸 생각을 해보세요. 달러가 달러가 약세면은 아시아 이머징 통화는 강세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안정화되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WTI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WTI는 또 떨어졌어요. 구리 가격으로 오르고 이게 뭐죠? 방향이 어떤 한 곳을 향해서 가는 방향이 아니에요. 아.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상한 방향성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혼조라는 거죠. 혼조 상태인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 우리 시장도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혼조 상태에 있고 박스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당연히 지표가 이렇게 혼조라는 얘기는 시장도 혼조 상태인 것이고 그러면 이런 지표들을 보여서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직접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시장이 혼조인데 지표도 혼조이고 방향성이 없는데 네. 그냥 갖고 있을까요? 예, 우리도 그냥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시장을 관망하는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주식도 안 사고 요구불 예금 넣는 게 그런 거네. 아까 요구불 예금 넣었다잖아. 네. 모든 상황에 내가 대처할 수 있으면 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예. 갖고 있는 게 차라리 아니면 안 사고 있거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네.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정프로님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길주 네. 위주로 하락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페이스북이 2%, 아마 애플이 2%, 아마존 1.6%, 넷플릭스가 0.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8%, 테슬라가 4.4% 하락해서 $686 됐고요. 테슬라나 하여튼 오르든 내리든 무조건 뭐 1, 2%는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워낙에 뭐 급등을 했기 때문에 5%, 10%씩. 급등한 종목은 이제 변동성이 더 아니, 예. 비트코인, 각도에 따라서 비트코인 매입 이후에 오르내림의 폭이 더 커졌어요. 예,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진 예. 겁니다. 예. 변동성이 훨씬 커졌다는 얘기고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바이오 테크놀로지 인덱스 이제부터는 네. 제가 가끔 이걸 불러드릴 텐데요. 바이오 헬스케어 쪽입니다. 1.9% 하락을 했습니다. 그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곳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이 부분을 반영하면서 오늘 하락을 시작을 할 것 같고 어제하고는 좀 반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크게 올랐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좀 빠졌다가 약간 반등하는 정도 수준이 아닐까. 오늘 시장. 아니 뭐 물어보신다면 정프로한테. 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아,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이제 상황만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네. 뭐 이 시니컬한 시니컬 아주 그 중요한 네. 그러한 뉴스는 없으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주식 공부 그리고 뭐 뉴스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 역사적인 투자의 그루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그루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뭘 할까? 제가 어제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3프로 방송 나가면 이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라가미 군이요. 주식시장의 4계라는 책을 쓴 네. 우라가미 군이요는 지금 뭘 할까요? 금리가 오르지 이제 금리가 지금 오르진 않지만 테이퍼링이나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겉봐 그러니까 이제 금융시장 장세가 끝나고 펀더멀트 장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재를 사야 돼. 우라가미 군이요 책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중간재라 하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재 먼저 오르니까 상품 가격, 국제 상품이나 중간재를 사야 돼. 이런 이론을 지금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아마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우라가미 네. 군이요가 지금 한다면. 네. 역사적인 가장 공매도의 대가인 제시 리브모. 뭐 말년이 좋지 않았지만요. 네. 이분은 지금 뭘 할까 이 상황에서 살아 있었다면 가만히 제가 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기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지난 1월 11일이 1차 매도 신호라고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잖아요. 네. 1차 매도는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매도 신호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이분의 책을 읽으면 한 번에 매도하지 않아요. 공매도도 똑같이 우리가 매수를 분할 매수하듯이 매도도 분할 공매도를 했거든요. 한 번에 매도하지 않고 2차 매도 신호를 지금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분의 이론대로 따지면 2,940포인트를 거래 실리면서 하향하면은 아마 2차 공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의 이론대로 한다면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도
아 여기서 떨어지면 나 2차 공매도 해야지 이러면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이번은 좀 안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악재 루머도 막 퍼뜨리고 그랬거든요. 악재 루머도 막 퍼뜨리고 하면서 내가 공매도 때려야지 때려야지 하면서 지금 그러고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네. 이분의 이론대로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윌리엄 오닐. 윌리엄 오닐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제시리 보모하고 반대로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시장이 강세일 때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신고가 매매의 달인이거든요. 이다솔 차장이 좋아하죠. 네. 이다솔 신고가를 쫓아가면서 매매하는 거예요. 계속. 네. 우리가 작년에 그랬죠. 신고가 종목들이 엄청 수익을 냈지 않습니까? 사실 LG화학 신고가 낼 때 쫓아가기만 했어도 엄청난 수익이 났잖아요. 시장의 저 집단지성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윌리엄 오닐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분은 지금 계속해서 자 이러고 있다가 반대로 제시 리보모하고 반대로 거리 실리면서 3200포인트 위로 확 치고 가는 삼성전자 위로 차고 가면 나 거기 쫓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윌리엄 오닐 같으면 제 생각에 여태까지 제가 책을 봤을 때 워렌 버핏 이분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이분은 아마도 월가하고 계속 월가 쪽에 뭐 매니저나 이런 분들하고 통화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의 뭐 매니저들 이런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분은 보면 이 뉴스블로그를 보면 대충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이런 분들을 폄하하면 안 되지만요. 주로 보면은 애플을 많이 사놓고 나중에 나 애플 샀다. 애플 좋다. 성장도 좋다. 사후적으로 나오는 게 물론 어차피 살 때 우리가 저기 공시하지는 않는 게 공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요번에도 애플을 좀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샀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불러드렸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는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GM 주식보다 BYD 주식을 더 많이 샀다. 중국? 네, 중국 BYD. 그래서 중국 BYD가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 뭐 이런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분은 월가하고 소통을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야,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소통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네. 진 마시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패닉리스트, 패닉, 시장이 패닉일 때 사서 수익을 많이 낸 분이거든요. 자, 이거 지금 당장 내가 이거 수익 낸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한번 베팅에 수익 나는 건데 시장 한번 급락할 때까지 난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사고를 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을 보면서요. 피터 린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성장주. 상대적으로 싼 성장주를 자, 이런 시기에도 계속 찾아야 된다. 성장주는 네. 계속 뜨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자료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피터 렌치의 상대적으로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라는 이론에서 소위 그 PEG라는 지표를 씁니다. Price Earning to Growth Rate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PER만 보지 않고 PER을 3년 평균 EPS 증가율로 나누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PER이 40이라 하더라도 EPS 증가율이 40씩 계속됐어요. 3년 평균이. 그러면 PEG가 1뿐이 안 되는 거죠. PEG가 낮을수록 이익성장에 비해 PER이 낮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익이 150억 나는 회사예요. 20년에 180억 났어요. 21년에 240억 났어요. 그럼 평균 25%죠. 이게 지금 제가 PER을 영업 EPS 증가율로 하면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25%부터 돼요. 근데 이 기업이 PER이 지금 15예요. 네. 그럼 PEG는 0.6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평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 제가 불러드린 이 기업은 5G 부품주 중에 이런 기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런 걸 제가 샘플로 한번 이렇게 네. 소개해야겠다. PER이 15 정도 돼서 사람들이 네. 약간 좀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네. 이걸 계속해서 이익이 성장, 그만큼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난 성장률을 예. 나눠버리면 예. 오히려 그거는 더 싸다. 낮게 볼 수 그렇죠. 있다. 네. 그렇죠. 예. 그런 주식을 이분은 여전히 계속 찾고 있지 않을까. 이분 입장에서 지금 이런 순간에 시장이 네. 지금 박스권의 조정을 보일 때 성장 찾기를 계속 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수많은 이 구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얘기해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거냐라는 이 중에 그렇죠. 하나 더 말씀을 두 개 더 말씀드릴게요. 짐 슐레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 이제 영국 투자자인데요. 이분은 네. 시장에 상관없습니다.
시장 상관없이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향후 성장성이 있는 중소형주를 탐방 다니면서 그런 주식을 사가지고 오랫동안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분이에요. 이분의 책에는 항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액이 소액인 개인 투자들은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신기술 파이프를 갖고 있는 중소형주에 오랫동안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론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 시장이 아, 이거 어떻게 될 거야? 빠질 거야? 오를 거야? 이런 고민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할 거니까 네. 이런 투자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또 뭐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기다려. 아까 전 부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네. 시장 이러고 있는데 기다려. 뭐 시장은 어차피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결국 시장은 우상향 하는 거잖아. 기다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제가 지금 몇 분 얘기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 얘기를 했습니다. 전 프로님은 어떤 투자 방법이 가장 마음에 와닿고 지금 어떻게 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저 앞에 분들이 벌써 지금 많이 지금 어떻게 했는지 까먹고 있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피터 린치 PEG 예. 약간 좀 땡깁니다. 예. PER이 설령 지금 비싸 보이더라도 예. EPS 증가율로 나눠버리면 오히려 저렴한 주식일 수도 있다. 이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럼 뭐 이론적으로 부연 설명 들으니까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아주 기본이고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제가 근데 뜬금없이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아침부터 드리느냐. 네. 지금 한 달 반 동안 시장이 박스권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어제 기술적 분석으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우리 어떤 예측의 범위가 아니고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분에 아 나는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야 내가 여러분 아마 들으시면서 본인의 성향을 어떻게 이제 판단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를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거래 투자 습관을 갖고 투자 철학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각자 이분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투자를 한 것이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거래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어떻든 조정을 보이고 이러고 있는데 아유 떨어지면 어때 상투 친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들 또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팔지도 못해 이런 고민들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시장을 네. 계속 추종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뒷북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제가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의 책들을 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는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좋을까라고 본인의 성향을 결정을 하면 시장이 굉장히 단순화되고 그리고 내 판단이 쉬워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기의 투자 스타일들 요걸 좀 아, 정프로한테 물어보고 저한테는 안 물어봐요. 전문가이시잖아요. 네? 아니, 뭘 전문가예요. 저는 예.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피터린치 비슷한 것 같은데 주식을 확 줄이기는 뭐 하니까 네. 야, 땡땡하다 요놈 요거. 네? 그 수익 대비해서 야, 이거 저평가인데 그리고 자산이 많아 가지고 네. 야, 인플레이션 좀 오더라도 운용 수익률이 더 많겠는데 안전한 주식 예. 예. 그런 주식을 성장주 일변도에서 이렇게 쏙 조금 이렇게 바꿔놓는 거 예, 예. 그런 걸 좀 한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지금 말씀하신 두 분 말씀에 피터 렌치에 가장 가깝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또 중요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생기죠 해야 될 일 아유 중요합니다 뭐냐면 지금 내 포트폴리오를 바꿔야죠 바꿀 거는 지금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못 바꿔요 근데 이런 시기에 어떤 종목 지금 말씀을 그렇게 주셨잖아요. 네, 내 종목들 이미. 중에서 아 네. 얘는 더 상장해. 얘는 빠지면 오히려 사야 돼. 이런 네. 종목들을 구분해내야 되고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더 사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네. 그렇지 않고 아 봤을 때 지금 제가 PEG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 네. 아 이미 다 반영이 됐어. 너무 많이 올랐어 하는 것들은 좀 현금화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시장이 조정 때 해야 되는 거고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 뭘 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나니까.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런 고민들, 이런 공부들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상승할 때 못 오른 주식 갖고 있다가 하락할 때 포트폴리오 재구성하던데 통상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1번, 2번이 있으면 상승할 때 1번은 많이 올랐는데 2번은 못 올랐잖아요 네. 그럼 못 오른 주식은 못 오른 이유가 항상 있거든요 다음 차례가 있을 거야 이런 것보다는 못 오른 이유가 있어요 근데 빠질 때는 얘가 같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많이 올랐던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얘는 그때 못 올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반등할 때 뭐가 오를까요? 1번, 2번에서 올랐던 1번이 다시 오릅니다. 그러니까 얘 더 비중을 늘리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전에도 이 말씀 드렸더니 네. 이론은 쉽지만 어렵다라고 정부론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꼭 그걸 해야지만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내 자산이 올라간다는 거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렇게 오른 애가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럼 이제 그걸 약간 좀 기준을 낮춰서 덜 손해 난 애랑 손해 많이 난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말씀대로 하면 손해 많이 난 애를 지금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손해 났고 이제 그 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에 지금부터 다시 상승을 할 때 시장에서 가장 탑픽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섹터와 종목으로 옮겨가는 거죠. 아 탑픽인 것 같은데 나는. 다 탑픽인 것 같다고요. 탑픽인데 나 정영진의 탑픽이지 내 탑픽이라 그런가? 그런 이유에도 하나 그러면 좀 부연 설명 하나 더 드리면요. 네. 지금 2차 전지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 주들이 좀 조정 보이고 하지만 어제 LG화학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그 골드만삭스에서 지난 주에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는 종목 6개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가 뒷북을 많이 치기는 하는데 제2의 테슬라가 될? 예. 그런데 종목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섯 개 불러드리면요. 네. 도요타, 폭스바겐, 덴카, 창신신소재, 네? 유미코아, 제온 이렇게 여섯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기 완성차 메이커는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도요타랑. 예. 덴카. 덴카가 뭐 하는데? 일본의 그 배터리 업체입니다. 창신신소재도 그렇고요. 창신 우리나라 거예요? 아, 중국입니다. 아니, 중국. 아. 그리고 유미코와 제온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들이 전부 다 도요타하고 폭스바겐만 완성차 메이커고요. 나머지는 다 배터리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요타는요. 실제로는 전기차 업체라기보다는 배터리 업체, 전고체. 이것 때문에 도요타를 지금 이렇게 1순위 꼽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이들이. 그래요?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후에 지금 우리 전기차에 가장 비싼 게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 섹터는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더 나아가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전 세계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뉴스에 나온 플로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코너니까 수혜는 반도체 완성품 업체가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냐? 배터리 소재 업종이 가장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질화칼륨과 실리콘 카바이드 업체를 추천을 했어요. 아니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한데 네. 수혜는 배터리 업체가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업종들 소재. 아, 차량용 업체들.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업종들. 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 이제 종목들을 뭐 어디를 불렀냐면요. SIMC, 인피니온, 미쓰비시, 스웨덴에 있는 ST 마이크로닉 뭐 이런 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질화칼륨을 하는 데는 어디냐면 RFHIC, A프로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실리콘 카바이드 업체로는 TCK, 하나 머티리얼즈, 실리콘노스 이런 소재 업체들 있잖아요. 네, 네. 얘네들이 그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 종목들을 쭉 차트를 쭉 봤더니 네. RFHIC는 저기 화웨이 때문에 사실은 여기 화웨이 그 뭐랄까 익스포저가 너무 많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얘는 못 올랐어요. 근데 나머지는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조종을 보일 때 이런 걸 항상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릴 때 그러면 다음에 성장 섹터이고 성장 주도는 뭐냐 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뉴스 플로우들을 보면은 아 향후에 이런 쪽이 좋게 보는구나. 골드만삭스에도 이런 섹터들을 많이 보는구나.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종목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더 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골드만삭스라는 거죠? 네. 얘기했던 데가 골드만삭스가 뒷북을 많이 어제 칩니다. 글로벌 라이브를 안 보셨구나. 왜요? 내가 골드만에 대해서 얘기해 줬지. 아 골드만? 네. 아 그러셨어요. 네. 골드만은 금이나 하세요. 하여튼 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보다는 그 반도체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을 한번 좀 집중해서 보라는. 골드만의 이야기가 있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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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서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좀 설명 드릴게요. 뭐냐면 왜 그렇게 정확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놓쳤네요. 왜 그러냐면은 전기차에 가장 많이 이제 비중이 크고 가장 비싼 게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전기차는 이제 확산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얘기를 한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소위 인포테인먼트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전동장치 때문에 네, 네.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쓴다고 하죠. 그래서 이 전력 효율화를 할 수 있는 전력 반도체가 인기를 끄는 거예요. 이 전력 반도체에 있는 쪽에 이걸 만드는 소재들이 이 염화칼륨이나 이쪽에 되기 때문에 이쪽을 지금 우리가 보자라는 이제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좋은 정보 아이디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우리 박병창 부장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루들 얘기를 쭉 듣다가 정프로 얘기를 들으니까 네. 현타가 오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국민연금이 언제까지 팔아제낄지 진짜 30조예요 이거? 예, 이거 한번 저희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